Horsemen! Move! Mountain! Move! 공기병은 극혐이고. 이건 축이 이쪽이네? 공병 화력 대좋고 공격 먼저 밀어넣고 이렇게 다 그냥 헌다리에서 끝났죠. 근데 이거 제국이랑 전쟁 걸렸으면은 쟤네들을 다 조져버릴 때까지 전쟁을 못 끝내? 평화를 못해? 쟤네들 영지 4개 미만으로 만들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메인캐 따라서? 그러면 게임이 끝나잖아. 쟤네들 제국을 다 밀어버리면. 그럼 스터지아, 쿠자이트, 아세라이 건들기도 전에 끝나잖아, 게임. 그럼 제국 애들 클랜들은 다 나한테 넘어가 버려? 1.5 때는 휴전이 됐었죠. 근데 지난 회차 지난번에 했을 때 봤을 때는 그냥 싸그리 다 넘어가 버리잖아. 그 메인캐 따라 그렇게 하고 계속 진행은 됐었지. 그러면 제국 클랜 애들 내가 굳이 영입할 필요 없이 나한테 강제 귀속이 들어오겠네. 그거대로라면 아니다. 내가 친제국이 아니라 반제국이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친제국이어서 제국 클랜들이 한 방에 다 하나로 통합이 돼버렸잖아. 제국 애들이. 근데 지금은 내가 반제국이란 말이지. 그럼 제국 애들이 나한테 올 일은 없는 거잖아. 굉장히 미쳤다 이거.
처지하면 어느 정도 영주들 다 털어 잡은 다음에 한 2, 3천원 할때 평화 맺으면 될것 같고. 이거 서부 군단 이거 이씨 미쳤구먼. 아니면 귀찮은데 다 목을 쳐버릴까? 짜증나는데. 그럼 게임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되겠지? 아, 이 정도 언덕도 못 올라가는 거요? 아, 쟤네들 뒤로 더 빠지네. 시야가 나오니? 여기서 안 가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와, 시야 다 가린다, 나무 세 개가. 앞으로 더 나가면 시야가 어떻게 되는? 그러면 여기는 안 좋고 이걸 올라가야겠네. 여기까지 가면 너무 가까운데. 그냥 저 위에서 쏴 내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궁병 딜도 잘 바뀌니까. 가야지. 아, 못 버티고 뭐죠? 궁병들 어디서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아, 근데 깃발이 이거 시야를 엄청 가린다. 다음번에 할땐 깃발 빼야겠다. 깔끔하게 다 잡았쥬? 근데 이 새들이 다 성인 되는 걸 봐야 되는데.
이름 지어준 우리 2세 친구들이 성인이 다 돼야 되는데. 그냥 첫째도, 첫째 딸도 장가, 아니, 시집도 보내고 해야지. 또 아비로 또, 시집도 안 보내고 끝낼 순 없는 건데. 게임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네. 생각해보니까 이거 더 나은 주든지 아니었으면 지금 먹은 땅에 반도 못 먹었을 게 뻔하거든요? 방어만, 맨날 방어만 하다가 반도 못 먹었을 땅인데 음목회가 진행돼서 삼제국 강제전쟁에다가 이거 정상 플레이 가능하냐? 모드 없이? 이런 식으로 전쟁 너무 심하게 걸리는데? 그냥 돈 주고 아 왕인을 양도받을 거라고? 아 근데 암만 생각해도 제가 플레이하면서도 이게 더 나은 주둔지에서 병력 수급이 안 된다고 보면은 마을에 씨가 마르거든요 병력이. 근데 전투 돈은 로테이션이 이 정도면은 더 나은 주둔지가 그나마 이렇게 밀어내고 땅도 먹고 한 거지. 솔직히 같은 플레이 타임 동안 아마 이만큼 지키기도 어려웠을 거야. 이만큼 지켜내서 자리 잡았다 싶을 때 음목회가 터져버리는 거지. 그럼 삼제국 전쟁 걸리고 그럼 얘네들은 돌림 외곽에 있는 국가들은 돌림방 하겠지 나를. 얘네들 기본 삼제국 전쟁이랑 그러면 그게 버텨지냐 이 말이지. 못 버텨. 병력 수급 안 돼. 결국엔 땅 다 뺏겨. 아 치킨 드시는 중이라서 이만. 애매하네. 어쩔 수 없이 결국엔 모드를 쓰는 것을 베이스에다 깔고 난이도를 잡은 것 같은데 최소한 뭐 약간 모드 하나는 모드바를 받아서 하는 게 기본이 되어야 되는 플레이밖에 못 하는데. 목치는 플레이를 하게 아 그러면 솔직히 목치는 플레이밖에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목 안 치는 플레이가 있어야 게임이 또 플레이가 다양한데 무조건 적군 자살로 잡는 족족 다 목을 쳐야만 게임을 풀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해? 최초 메인캐 엔딩을 100시간을 봤다고요? 진짜 그 정도 되긴 할 것 같아. 아 여기 미쳤네 이거 어떡하냐. 전쟁을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방어만 하다가 오늘 하루 종일 이 시간 다 뺏기고 끝나겠어. 도시에 부상병 회복도 안 되는 거야. 어디가? 파라고스? 파라고스 왜 이렇게 좋아해, 얘는? 뭐하세요? 파라고스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본 맵인데 아 쟤네 또 산타네. 아 씨
아, 그거 너무 하신 거 아니오. 아, 저거 봐. 아, 추기동 해가지고 산탄 있네. 왜 그 산을 타는 거요, 이분들은. 결국엔 내려올 거면. 결국엔 내려오자. 그럴 거면 뭐하러 힘들게 동탄을 했어. 얘네들은 뭐야 이거. 얘네들은 뭐야 이거. 이래서 이 게임 마블이 모두가 없이는 플레이할 수 없는 게임이야. 결국엔 이렇게 되면 바닐라? 에이 다 필요 없어. 바닐라로 플레이할 거면 쉬움으로 플레이해야 돼. 쉬움 바닐라 노군단 플레이 가능하냐고? 아, 내가 군단을 안 이끌고 플레이 가능하냐고요? 뭐 가능하죠. 내가 군단인데 쉬움으로 하면 우리 애들 안 죽어. 쉬움으로 하면 나도 안 죽고 우리 애들도 안 죽어. 나중에 가서 나 혼자 진짜 퍽 버프 다 받으면은 뭐 한 4,500달이 돼. 지금도 400이 넘는데 혼자서. 딜이 안 들어와. 나중에 쉬움으로 하면. 풍성 못한다고? 풍성을 왜 못해? 내가 한 400달이면 뭐 6,700 들어있는. 아, 초반에 공성 못한다고? 빨고 뭐 먹고 나오면 되지 자리 잡을 때. 충분히 약화된 도시들 많아. 쟤들끼리 싸우니까. 먹으려고 하면 다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지. 아, 이거 영주들 지겹네.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와가지고. 아, 세오는 뭔데? 아, 아타코니아 들렸다가 세오는까지 가야겠네. 아니, 겨우 저 정도 병력으로 공성을 친단 말이야? 치신 거 아니냐고. 근데 이제 털이 일주일 앞으로 왔잖아. 설날에 다들. 아, 맞아.
펄날의 가족들끼리 모일 수 있어요? 지금 거리두기 아직 안 풀렸죠? 얼른 거리두기 풀렸단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 아, 저기 산 탄다. 아, 이상한 녀석들도. 거의 붙은 것 같은데? 그렇게? 어차피 뒤에 뭐 한두 마리한테 어그로 끌린 애들은 끌리고 나머지는 돌격파. 알콤스. 저는 뭐야, 중간이 안에 있던데. 님 어디 가시는? 바라보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만. 아니, 서지아님, 만원씩 내라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게? 세우는, 못 버티나? 아, 이것도 문제네. 아, 씨. 아니, 너무 멀어. 여기랑 여기. 가지다 이거. 나와봐, 나와봐. 물어봐. 너, 저 바라보스 성문 앞으로 가. 그냥 다 함께 갈자. 아니. 다 같이 싸우자, 다 같이. 여기서 다 죽자, 우리. 어? 어? 이 정도면 내가 이기지 않겠나. 예측 한번 하실? 서부 북부 연합. 서북부 간단하게 예측해봐.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내가 이길 것 같은데. 리더십이요. 리더십 이렇게밖에 안 올라갔네요.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1월 8월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동료강 하러 관리 올라가고.
기병이 비기병보다 많은 부대사기 증가? 버려진 무기는 부대의 기부야. 이거지. 관리 리더십이 직종을 제가 거의 전투 쪽으로만 띄워줘가지고 리더십이 많이 안 올리 못 많이 못 올렸네요. 좀 많이 찍었으면 금방 올라갔을 텐데. 예측이 안 됐다니 뭔 말이야? 건 사람들은 뭔데? 아, 무조건 내가 이기는 거에다가 다 거는구나. 리더십 250부터 1 올라갈 때마다 병력 규모가 1씩 더 증가하나요? 그런가? 그러네. 250, 그렇지. 저걸 300까지 찍으면 50명, 부대 규모가 50명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엄청 차이 나지. 역배 310. 새로 오신 분이 역배에다 걸었으면? 그렇다면? 나 세이브 안 했나? 어딘가 돼 있겠지? 근데 이것조차도 내가 선공이잖아, 그지? 맵 거리 짧고, 이 맵 겁나 좋다. 이러면, 뭐 이겼다고 봐야죠. 아, 자리 잡으시고, 쟤네들 또 저쪽으로 행동하죠, 지금. 식사하게. 공병 친구들 어디서 뭐 하시나, 빨리 오셔. 아씨, 공병이 많긴 많다, 200마리나 있으면. 1월 8일이야? 아, 맞네. 1월 8일이네. 얼른 대충 보니까. 공병 무섭다. 쟤네들 확실히 공병 쪽수가 꽤 되네. 내 공병은 몇 마리야? 127마리? 공병 활용해서 쪽수빨이 좀 나오긴 하네. 하지만 결국엔 무너졌죠? 돌격, 기병 돌격 타이밍. 돌격 내려서 나도 뒤로 흐르는 애들 잘라줘야죠. 뭔 일이요?